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완성도를 높여보죠. 우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요 URL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스 코드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rticle 태그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막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저거 좀 보기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부터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의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이 좀 비슷해요. 특히나 어디가 중복되고 있냐면 요 부분이 요 read di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얘도 있고 그리고 얘도 있죠. 중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뷰를 쓰고 얘도 뷰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소도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토픽으로 시작하고 얘도 토픽으로 시작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코드에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그리고 제 수업을 다른 데서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중복의 제거입니다. 중복의 제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건물로 친다면 건축 자재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는 좀더 적은 전축 자재로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건축 자재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줄이는 것은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복되는 코드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중복을 제거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제가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걸 따로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따로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픽으로 접근한 것과, 토픽으로 접근할 때 아이디 값이 있는 것과, 사실은 주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라우트를 만든 겁니다. get 함수를 두번 호출한 거예요. 근데 이 익스프레스에 여러분이 문법을 보시면 라우트에 여러 개의 패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즉 대괄호는 배열을 의미하죠. 즉 배열에다가 여러분이 복수로 주고 싶은 패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토픽으로만 접근했을 때도 이 펑션이 실행이 되고 아이디 값을 끼고 접근했을 때도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토픽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동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ID 값을 가지고, 즉, 요걸 클릭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밑에 있는 중복되는 코드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카피해서 저는 1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픽으로 접근하건 ID 값이 있는 토픽으로 접근하건 글 목록은 동일하게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꼭 필요한 녀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토픽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뷰를 하면 되고 토픽 ID로 접근했을 때는 read 파일을 통해서 그 ID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정보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부분은 id 값이 있을 때고, 이 부분은 id 값이 없을 때에 실행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될까요? 조건문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건문으로 id 값이 있을 때 실행되는 코드, else id 값이 없을 때 실행되는 코드, 이렇게. 그리고 이 if문 안에는 뭘 쓰면 될까요? id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쓰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id 값을 가져와서 여기쯤에다 갖다 놓을게요. 즉, request의 param의 id 값을 체크했을 때 id 값이 있다면 얘는 true가 돼요. id 값이 없다면 null이나 undefined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값들은 false와 등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가 참이면 id 값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클릭해서 들어온 거죠. 본문이 필요하니까 얘가 실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실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뷰 부분은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s는 좋은데 얘가 뭐가 누락된 상태예요? 우리가 뷰를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꿨어요? 타이틀과 description이라는 변수가 필요한 녀석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요 topic 뒤에다가 타이틀로 welcome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description으로는 뭐를 줄까요? hello javascript for server.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못하니까.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잘 나오고 있네요. 그쵸?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얘네 우리가 중복을 제거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실행되지 않도록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클릭하니까 잘 작동하고, 그리고 얘가 없이 접근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welcome, hello javascript for server 라는 게 나오고, 본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동선상으로 봤을 때 뭔가 대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해요. 제가 여기다 URL을 이렇게 수정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UI상으로. 그래서 제가 대표 페이지는 여기 있는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 그리로 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view.jade에서 이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a 태그로 href는 topic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링크가 걸리면서 이제는 이걸 클릭하면 본문으로 가고 요걸 클릭하면 대문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글쓰기 기능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수동으로 또 new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다가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rticle 밑에다가 div a href topic의 new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리로드해 보면 안 생겨서 보니까 제가 여기다 링크를 주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new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아참,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자, 아까 라우트가 두 개였어요. 토픽 따로, 토픽 아이디 따로. 다시 말해서 중복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readdir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가져오는 어떠한 코드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복되는 코드들을 다 수정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복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수정하면 전체가 수정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중복이 제거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만약에 각자의 라우트마다 여러 개가 흩어져 있다면 그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 코드들이 같은 취지로 작성된 코드라는 것을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데 사람이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수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서 얘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는 걔들이 서로 같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가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중복이 없는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중복이고 뭐고 상관없이 코드를 짜시고 나중에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 중복이 보일 거예요. 그때 그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처음부터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new를 클릭해서 우리가 폼으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폼 태그, 이 폼 페이지 왠지 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레이아웃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폼에도 자, 여기에 있는 new.jade거든요. new.jade에도 view.jade처럼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을 주는 거죠. 일단 줘볼게요. body 태그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JD에서는 그리고 폼 태그는 article 밑으로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죠. 왜 나는 걸까요? 아홉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줄이 여기거든요. 즉 topics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이 페이지는 토픽의 new 페이지거든요. 자, 일로 가서 제가 이 토픽 페이지로 가보니까 라우트가 어디 있나요? 왜 안 보이죠? 저는 여기 토픽의 new잖아요. 토픽의 new. 그런데 얘는 그냥 렌더를 통해서 new라고 하는 얘를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는 topics라는 변수가 필요한 코드가 된 거예요. topics는 어디 있나요? 요 밑에 보니까 요게 topics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저는 요걸 카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readdir을 실행한 후에 얘가 실행되도록 안쪽으로 옮기고 readdir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스에 담겨있는 파일의 목록을 이 new에
topics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파일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도 디자인이 다른 페이지와 마찬가지의 느낌이 났죠. New를 누르면 일로 가고 얘를 누르면 다시 일로 가고 얘를 누르면 본문으로 가고 어때요? 페이지들 간의 어떤 통일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개선합시다. 아휴, 참 끝이 없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express라고 하고 express is framework 이라고 한 다음에 제출을 했을 때 success라고 딱 뜬단 말이에요. 별로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잘 됐으면 작성한 글에 대한 페이지로 보내버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지금 여기는 어디겠어요? 폼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랜딩 페이지잖아요. 그럼 포스트로 받았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 있는 이 포스트 이 부분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write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쓰고 난 다음에 이 펑션이 실행이 될 건데 그 다음에 success가 딱 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success를 딱 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용자가 글을 잘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글을 작성한 페이지, 글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로 사용자를 휙 보내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다이렉션이라는 거고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리스폰스 객체에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또 다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에다가 여러분이 사용자를 보내버리고 싶은 경로를 적는 거예요. 토픽으로 사용자를 보내고 싶고 사용자가 작성한 페이지로 보내고 싶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토픽에 슬래시 그리고 그 제목을 적으면 이 사람이 작성한 정보의 상세보기 페이지로 사용자를 리다이렉트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코드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백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npm이라고 해볼게요. npm npm is package manager 라고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success가 아니라 사용자가 작성한 npm의 상세보기 페이지로 사용자를 다시 리다이렉트 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는 자기가 작성한 글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direct라는 명령이고 redirect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이 인자로 여러분이 사용자를 보내고 싶은 주소를 적으면 저것이 처리된 후에 사용자는 그리로 휙 가버리게 브라우저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끝냈고 뒷처리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개선할 것도 많고 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코드를 작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까지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